그래서 수소산업을 전라고 또 전략산업으로 삼겠다고 하셨을 적은 꿈 같은 얘기처럼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, 그러나 굉장히 짧은 기간에 우리 수소경제가 우리 생활 속으로 이미 와 있습니다. 조금 전에 여러분 보셨다시피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수소차입니다. 올 가을이면 광화문에 촛불혁명의 현장, 거기에 수소버스가 등장하게 됩니다. 경찰버스가 오히려 미세먼지를 흡수해서 공기를 맑게 한다는 걸 집회에 참가하신 우리 시민들이 체험을 하십니다. 이렇게 수소버스가 실생활에 깊숙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산업들, 수소의 생산, 저장, 연료전지, 충전 이런 시설들이 급속히 갖춰져야 될 겁니다. 아직은 그 인프라가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그 요구가 폭증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, 정부로서도 더 이상 서두르지 않을 수가 없는 단계에 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.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도 그러하고, 앞으로 관련 산업들이 우리 좀 더 힘을 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, 필요한 지원은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